자, 이제 그러면 그 한나와 관련된 내용을 이제 할게요. 그 한나는 이제 그 7년 동안 싸웠죠. 그래서 이걸 한초전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항우하고 이제 유방 이렇게 두 명이 이제 싸웠어요. 그래서 결국엔 유방이 이제 간중에 이제 금골도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승리했는데, 이게 뭐 초한지단은 그 소설책에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까지 설명하면 굳이 이거하고 관련이 없는 내용들이 많이 할것 같아서 그거는 띄고요. 그러면 고조로 넘어갈게. 그이 고조는 유망을 의미하죠. 자, 이 고조는 그 임혁진단에 대한 농경 행사를 시작했죠. 그래서 임혁적인 어떤 관계를 통해서 그들의 이제 관계 있는데, 그 고조가 이제 그 집권할 때 그걸 도와줬던 그 사람들, 정캐라든지 뭐 이런 등등의 사람들 보면 되게 보면 출신이 상당히 그렇게 안 좋아. 그래가지고 그 밑바닥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그들을 이제 도와줬던 것은, 유방을 이제 도와줬던 것은 이제 서로 물질적인 수수 관계를 바탕으로 임역적 관계를 통해서 뭐냐면 이렇게 이제 등장을 했던 사람들이죠. 자, 그래서 이런 임역적인 어떤 그 관계를 통일하고 나서 그 다음에 황제와 신하 관계도 바뀌게 되죠. 자, 그리고 수도를 어디로 옮기냐면 장안으로 옮겨요. 장안. 예전에 이제 진나라 때 함양이라는 곳으로 이제 옮기는 것이죠. 자, 그러면 장안의 어떤 수의 위치, 그러니까 그 당시 간중의 어떤 유리한 점, 요 내용도 이렇게 쭉 밑에 있는데요. 자, 위수분지로 비옥할 뿐만 아니라 그 남쪽에, 서남쪽에 사천부지를 끼고 있고요. 그리고 위수와 항해를 이용할 수 있다는 거, 조운이 풀려야 되는 거, 요 산과 강으로 둘러싸인 천연의 요새라는 지형적 요소 때문에 수도를 정했다. 이렇게 이제 있고, 자, 궁극제의 실시를 이제 볼게요. 이 궁극제 관련돼서는 예전에 13년 기초문에 나왔던 거죠. 그래서 뭐 내용이라든지 실시 배경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두셔야 될 텐데, 자, 그 내용을 이제 보면, 자, 주의 그 궁극제라는 것은 이제 내용부터 이제 좀 얘기할게요. 수도 장안을 멀리 떨어진 지방과 일족의 공신을 왕과 제후로 임명하고, 요 봉건제를 칭하고요. 수도 근방의 경기 지방에선 진해 군현제를 채택하는 것을 말하는데, 대개 보면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운영을 하냐면요. 여기가 지도가 없어가지고. 자, 그려야 되겠네. 여기 장안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 장안을 기준으로 해서, 이쪽이 장안이 있으면, 장안의 서쪽 지역 같은 경우는 군현제를 실시해요. 그리고 장안의 동쪽 지역 있죠? 동쪽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는 그 봉건제를 실시하죠. 봉건제를 갖고 땅을 나눠줘요. 땅을. 예. 그래가지고, 이 봉건제 실시할 때 뭐, 초나라, 오나라, 뭐, 등등 있어. 등등 여러 나라가 있겠죠? 그래서, 뭐, 오나라의 왕을 임명하면, 예를 들어서, 5회 승상은 누가 임명하냐면, 그 중앙에서 파견해요. 근데 나머지는 이제 뭐냐면, 다그 왕들이 임명하는 거야. 그러니까, 승상을 파견해서 감시만 하고, 실제로 왕국에서 독자적 운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봉건제를 실시할 때, 왕, 그러니까 제후가 아니라 왕급은 주로 누굴 임명했냐면, 이성제후들을 임명했어요. 이성제후들. 이들을. 근데 이제 이성제후들을 임명하면 좀 불안불안하죠. 얘네들 또 언제 또 독립해서 나갈지 모르니까.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얘들을 다 제거하고 동성제후도 임명했죠. 유씨도. 그래갖고 초기 때 이제 건국할 때 공헌했던 한신이나 영포, 팽월, 이들을 제거하잖아. 예. 그래서 이제 이게 토사궁팽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동성제후 유씨를 임명을 해요. 근데 이제 같은 유씨라도 처음에는 뭐 형이니 삼촌이니 뭐 작은 아버지니 하면서 서로 간에 인척관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봉건제 문제가 뭐냐? 시간이 지나면 혈연관계가 점점 멀어지죠. 그러면서 이제 서로 간에 이해관계가 확 달라진 거야.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 이것이 문제와 경제에 넘어가서 이제 충돌이 나는 거죠. 중앙관료하고.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또 특히 유교를 내세웠다. 통치인용으로. 그래서 초창기 때한 고조는 유학자들 되게 경멸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나중에 천하를 잡고 나서 초창기 때 학문수를 이제 했지만 천하를 잡고 나서
국가의 통치 기반을 유교주의로 이제 방향을 잡았다고요. 그래서 이제 그 대표적인 사람이 문재인 육간안삼인데, 그 당시에 육간안삼이 유명한 말을 했죠. 교과서에서 자주 실려있는 말인데, 천하를 마상에서 잡을 수 있지만 천하를 마상에서 통치할 수 없다. 그래서 천하를 통치하려면 어떤 이런 유교가 필요하다. 뭐 이렇게 이제 설득시켰던 사람이라고 해요. 그래서 진해 멸망 원인을 규명하고 이런 것들을 설득시켰던 사람이 유가고, 그다음에 소환하는 사람이 있어. 초한지에 보면 소환하는 관료가 나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좀 약간 실무형 관료인데, 이 사람은 이제 그 종전에 진해 가혹화 형벌을 다 없애고 딱 3장을 만들었죠. 예. 그래서 세계 법률 조항을 만들었어. 그래서 도둑질난 사람을 처벌하고 사람을 죽인 사람을 죽이고 뭐 이런 내용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법률을 제정해서 명령을 했다. 소에게. 자, 그다음에 이제 법가적 유교주의 정치 수립을 했다. 그래서 이제 진해 제도의 상당수가 개선되면서 유교의 야학을 받아 유화시킨 과 함께 법가를 이제 이용했다. 뭐 이런 내용인데, 이 유교주의를 채택하는 부분은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왜냐면 시험 문제 그렇게 안 나왔고, 이 부분은 어떤 책을 제가 참고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뭐 그렇게 이제 하신 것 같아요. 여기에서 보면. 그렇지만 이거는 이제 한 고조 때 초창기 때 그렇게 유교주의를 표방했다는 거지, 이 유교를 뭐 국교화시켰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예. 오히려 뒤에 이제 문제나 경제 때 넘어가면 오히려 향로술이라고 있죠. 향로술에 봤던 후식 정책을 이제 진행을 했죠. 그래서 요 내용들하고는 지금 이제 있는데, 요건 좀 뒤에 좀 설명하고요. 자, 그다음에 한나라의 이제 지방 조직과 중앙 조직을 좀 볼게요. 한나라의 지방 조직과 중앙 조직은 그대로 누구를 이어받았다고 보시면 되냐면, 진나라를 이어받았다고 보시면 돼요. 보통 이게 진과 한나라를 연칭해서 부르잖아요. 예, 그건 뭐냐면, 진나라 제도를 그대로 한나라에 계승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일단 그 중앙을 보면 상공 국영 제도를 지낼 것을 그대로 계승했고요. 그리고 중앙관제, 지방관제 모두 행정이나 사법, 군사의 권한이 엄격히 구분돼서 황제 혹은 상공에 귀속됐고, 그래서 황제를 정점으로 한 중앙관료 조직을 더욱 강화시켜 나갔다. 자, 상공은 태의 여사대부 승상 이렇게 있는데, 상대적으로 볼때 이제 태의 권력이 약화되고 여사대부 권한이 강화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냐, 여사대부를 이용해서 승상을 견제하고자 했던 거고, 국영은 이제 뭐냐면 업무를 나눠서 이제 했던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국영은 국가 업무도 있고 거기 황제 개인의 업무도 있는데, 상대적으로 황제 개인의 업무가 좀 강했다, 그런 거죠. 예, 그건 물론 다뭐 황제 개인 업무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서부나 이런 것들은 하지만 뭐 대산원 같은 것들은 국가적 업무와 관련된 거죠. 자, 그다음에 지방은 주군현의 3층 구조 있다. 예, 주라는 걸 새롭게 승진했는데, 이거 무제 때 현과 군을 감독하게 해서 13개 주를 줬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 주라는 거는 행정구역은 명칭은 아니고요, 감찰구역이야. 그러니까 고려시대 때그 뭐와 비슷하냐면 도라는 개념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거기에 파견된 자사도 처음에는 지방간직으로 파견한 게 아니라, 그게 뭐냐면 지방간직으로서 이제 상설직을 임명한 게 아니라 되게 중앙간직 중에 특정한 업무를 맡은 사람이 파견돼 갖고 한번 돌아보고 감찰하고 하는 임시 업무였어요. 예, 그 암행어사처럼 그런 것들인데, 나중에 이제 이게 이제 후한 때 들어가면 주의 자사의 권한이 커져서 이 감찰구역이 행정구역이 되죠. 그리고 이주 자사도 이제 임시직이 아니라 상설직이 됐으니까 지방직. 그래서 이제 후한 말기 때 들어가면 실제로 주 지역의 군사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사가 돼요. 자사. 네. 그래서 이들에 의해서 이제 나중에 이제 위진남북조 시대 때 그게 이제 왜냐면 활약을 하게 되고, 삼국지 연이 나와 있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자사 출신이 많아요. 자사 출신이. 그래서 이제 무제 이후에는 주 군현 3층 구조를 만들었다. 물론 이제 위진남북제 거쳐가지고 다시 수당 때는 2층 구조로 이제 바뀌긴 하지만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했고요. 그러면 문제 경제 넘어가기 전에 잠깐 그 한나라와 관련된 그 전반적인 왕들의 업적들 좀 순서나 이런 것들 좀 파악을 하고 개관하고 나서 좀 넘어갈게요. 자, 동양 심화 규제 잠깐 펴볼게요.
한해 통, 제국가 통치해가지고 몇 페이지 펴시냐면 109페이지 펴보세요. 원래 이걸 먼저 하고 넘어갔었는데 제가 이제 착각을 했어. 여기서. 예. 그냥 건너뛰었는데 일단은 볼게요. 한나라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전한과 후한으로 나누죠? 전한과 후한으로 나눠요. 전한 있고, 그 다음에 후한. 도중에 어떤 나라였죠? 왕망에 세운 신이 있었죠? 신이. 그리고 전한의 수도는 장안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후한의 수도는 낙양이라고요. 그래서 전하는 이제 유방이 세웠죠. 그 다음에 후하는 강무제가 세웠죠. 그리고 수도가 상대적으로 장하는 남양보다 서쪽에 있기 때문에 이걸 서한이라고 또 해요. 절칭으로서. 남양은 동쪽에 있기 때문에 동한이라고 또 하죠. 자, 후한의 황제는 솔직히 볼만한 황제도 없어요. 강무제 제하고는 볼만한 황제도 없는데 전하의 황제는 좀 볼만한 황제도 좀 있어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좀 보면, 자, 전환시대 왕조 가계도가 있어요. 뭐꼭 외울 필요는 없는데, 일단은 몇몇 왕들은 좀 기억할 필요는 있어야지, 문제가 좀 쉽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자, 먼저 고려 유방이 있죠? 여기에 조와 종이 붙는데, 우리가 보통 조종제라는 것들은 뒤에 이제 설명하겠지만, 이거는 이제, 당나라 때, 이렇게 이제 본격적으로 실시했죠. 그전에는, 조와 종이 그렇게 붙지 않았어요. 그거는 이제 붙는 거는 창업자거나 아주 유명한 사람 외에는 붙지 않았어. 네. 그래서 이때 이제 창시자들은 되게 조를 좀 붙여주거든요. 그래서 조종제에서 고조로 이렇게 붙인 거예요. 예, 고조를. 그렇지만 이 조종제가 그 당시에 상서가 되지 않았고 뒤에 가서 이제 상서가 된 거예요. 당나라 때. 자, 이거는 이제 뭐 상식을 알아두시고. 자, 고조 유방은 이제 한나라를 건국했고 군국제를 실시했다. 예, 군국제. 그 다음에 두번 해제가 있는데, 해제 때는 실제적으로 권력을 누가 갖고 있었냐면, 그 유방의 아우내였던 여우가 갖고 있었어요, 여우. 해제가 죽으니까 이제 그 밑에 소재 두 명이 있는데, 얘들 다제 것이고, 실제 거의 통치했다 보시면 돼요, 여우가. 예. 자, 그 다음에 문제와 경제 때인데요. 요게 예전에 한번 기춤에 나왔죠, 경제 때 관련돼서. 자, 이때 경제 때는 문경의 치라고 해서 상당히 정치를 잘했던 시기예요. 이때는 후식 정책을 실시했죠. 후식 정책. 뭐에 입각해서? 향로수에 입각해서. 그렇지만 이 시기 때는 또 사회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향로수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권력 개입이 안 됐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호족들도 등장을 하고 위로부터 몽골 그 누구야 홍도족도 공격받고 등등 이렇게 이제 있고 특히 제후 세력들도 이제 뭐냐면 들고 일어나고 그래서 이때 이제 활약했던 유명한 인물 있죠 가이하고 조조 그래서 이제 가이와 조조가 이제 여러 가지 혁신적인 정책들을 냈고요 이와 관련돼서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거죠 그리고 이제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게 경제 때 5초칠국의 난이 나죠 5초칠국의 난 5초칠국의 난때 경제 때 실시한 난 이걸 진압하고 나서 경제 때 어떤 정책을 했는가 이게 이제 시험 문제 나왔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황제가 누구냐? 무제예요. 경제 아들 무제. 이 무제는 되게 많아. 그러니까 이제 한나라 때 기출문제 대 분석을 해보면 무제가 10문제 중 7문제, 8문제가 무제예요. 거의 7, 80%가 무제에서 나요. 그래서 이 무제와 관련된 사실은 여러분들 하나에 꼼꼼하게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그래서 실제 군현제도 복귀해놨고 홍무제도 토벌했고 한사군을 설치했고 재정확보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했고 내주정치를 강화했고 자살을 했고 그 다음에 제후세력도 약화시켰고 등등등등 이런 것들이 다 시험에 나왔어요. 이 무제 때. 그 다음에 소제 때는 뭐가 또 유명하냐면 소제 때는 염촌논쟁이 일어났다. 그 염촌 논쟁은 누가 썼죠? 한간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한간은 이제 이름이에요. 예.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예. 염촌론이라는 책을 썼죠. 한간이라는 사람이. 그때 논쟁을 정리를 했는데, 자, 이 염촌 논쟁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이 염촌 논쟁도 보면,
실질적으로 소재들이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다 뭐와 관련된? 무죄 정책과 관련된 거죠. 전매법이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선제, 원제, 성제 뭐 이렇게 있는데만은 그냥 넘어가고, 다만 원제 때는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유교가 실제적으로 이때 간악화됐다는 설이 있어요. 기존까지는 무죄 때 간악화가 됐는데, 실제 간악화는 원제 때라는 설도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예제 때 잠깐, 요건 뭐 그렇게 중요한 왕이 아닌데, 보통 요때 예자가 붙으면 끝말이 안 좋은 황제예요. 아니면 나라가 망할 때 황제는 꼭 예를 붙이더라고요. 하여튼 그 예제 때 이제 그 당시 이제 뭐냐면 제후들을 견제하기 위한 토지 정책들을 이제 실시하죠. 그래갖고 한전제 이런 것들을 이제 실시하는데 요거 좀 뒤에 얘기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평제 영을 거쳐서 끝나고 이제 외척인 왕망이 선양이라는 걸 통해서 지위를 받죠. 그래서 권력을 장악을 하고 성양을 통해서 신나라를 세우게 돼요. 신. 그래서 여러분들 좀 알아주실 것은 요 문경기 때 내용과 고조의 정책, 고조의 정책 아까 좀 했죠. 그 다음에 무제 때 정책, 요거 이제 보시면 되고, 특히 무제 때 정책은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된다. 예. 여기가 상당수가 이제 뭐냐면 하나 나오면 상당히 7, 80% 거기에서 준 되니까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그 경기도 합격자 서브 노트를 다시 돌아갈게요. 자, 여기 이제 문제와 경제 정책들이 쭉 나와 있는데 이걸 이제 문경해치라고 했죠. 그리고 항모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휴식정책을 실시했다. 그래서 이제 뭐 그때 그 가이라든지 조조 같은 그런 사람도 있고 등등 있는데 요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너무 간략해. 문제 경제 그리고 뒤에는 그 5초 7국의 난등 있는데 요게 이제 너무 간략하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한번 참조 삼아 보시고 제가 이제 관련된 것들은 좀 만약 이거는 그 심화 규제 부분을 가지고 이제 정리할게요. 이게 이제 뒤에 나와 있는 그 정책 관련된 부분도 좀 많이 빼먹고 그래가지고 일단 심화 규제 가지고 정리하게 보겠습니다. 자, 심화 규제 넘어가죠. 자, 심화 규제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요. 쭉쭉 넘겨가지고 114페이지 펴보세요. 114페이지. 자, 거기에 이제 문제와 경제 정책 문경의 치의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이제 보죠. 자, 여기 보면 이제 문경의 치, 문제와 경제 치는 상당히 정치를 잘했던 시기야. 그래서 보통 이때 정치를 치라는 걸 많이 붙죠. 자,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회복된 사회적 번영과 경제적 회복을 바탕으로 해서 이것이 나중에 무제의 대의정 원전의 바탕을 두죠. 물론 이제 하루아침에 다 까먹었지만 무제가 자 정책 방향은 그 노장 사상 영향을 받은 항모 사상의 무위 정치를 되게 강조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거는 나중에 무제 때 이제 폐지를 했는데 무위 정치가 뭐냐? 그 무위 정치 관련된 내용이 그 밑에 있어요. 잠깐만 읽어볼게요. 자 항노의 의미를 살펴보면 이게 이제 항제 노자와 관련된 사상을 의미하며 그 중심 사상은 노자 사상 또는 도가 사상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물론 여기는 법가적 요소가 이제 플러스되죠. 무위 취지, 그다음 무위 자연 등 중심 사상을 이루고 있다. 또 이거는 한의주의 내용인데 항제와 노제의 가르침을 따른 동치수에 의미하는데 그 한나라 건국초부터 무제 초년까지 60년 동안 무위 취지 국가가 간섭하지 않는다라는 걸 지향한 통치 이념인데 대표적인 인물이 소화와 조참 이런 등이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 무위치지 때는 대의원정도 안 하고요. 폭로가 쳐들어오면 그냥 세피만 갖다 바치고 여자만 갖다 바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정부가 어떤 토목공사나 어떤 일도 안 해. 예,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살기 편해졌어. 예, 이런 시기가 이제 무위 정치에 대한 그 당시 그 한나 초기 때 정치의 특징이죠. 예. 자,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또 사회적 문제도 일어났다고 했죠. 호적세 때 등장하고,
재무세력들이 강성해지고, 이런 사회 불안, 사회 양극화, 이런 것들이 이제 동시에 이루어져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정책이 나중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니까 한부제 폐지가 되고, 유가적인 어떤 정치로 나가게 되죠. 유가나 법가적인 정치 형태로. 자, 결과는 이런 정책의 민생 안정, 인구 증가, 재정 확대, 사회 모순,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여기까지 긍정적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회 모순이 확대됐다. 상인이나 수공업자들의 토지 경쟁 등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잠깐 그 경기도 합격자 써본 것도 잠깐 보면요. 자, 농업생산 증대와 경제발전의 결실을 거둘 것은 상인과 수공업자들이다. 상인과 수공업자들은 경제적 이용에서 토지를 경공했으며 농민은 그들의 소작농이 되거나 노비를 전락하였다. 이들은 각 지역에서 유력한 호적층을 형성하면서 지방정치에 관여하기 시작했고 지역사회의 강자로 부상이 됐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이 나중에 이제 전환 말기 때 들어가면 호적이 실제로 이제 지방사회를 장악을 하게 되죠. 그래서 상인과 수공업자들이 돈을 벌고 그 돈을 토지에 투자해서 사들인 거야. 그래서 대농장을 만들고 그 지방민들을 예속화시켜 나갔던 거죠. 그게 출발이 이제 문경의 치부터 출발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가이라는 사람이 이게 한의종에 있는데 농업을 중시하고 상업을 억제하는 정책을 이제 주장해요. 예, 중농 억상 정책을 주장했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정치적 문제로서는 제후왕의 세력 증대고 그래서 끊임없는 침략이 있었다, 대외적으로. 이거 누가 쳐들어왔겠어요? 흑노죠. 흑노와 관계는 좀 뒤에 있다가 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럼 다시 이제 넘어와서. 문제 때의 정치와 이제 경제 때 정치를 구체적으로 볼게요. 자, 문제 때는 이제 유방이 죽은 후에 정권을 장악한 여씨 일족이 있었어요. 네. 근데 여씨가 이제 그랬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유방의 부인이 유명한 사람 있죠? 여우라는 그 여우가 집안이 좀 배경이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 유방이 이제 뭐냐면 정권을 장악할 때 크게 도와줬던 집안이야. 그리고 이 여우가 좀 기가 세요. 그러니까 이제 유방이 죽고 나서 그 뒤에 해전한 소재 때는 거의 정권을 장악해 이 사람이. 그래갖고 이 사람이 이제 장악하니까 그 여씨 일족들이 깽판을 치고 있었는데. 문제는 이제 그 유방이 죽고 이제 여씨 있고 역시가 깽판 치고 나서 여씨가 이제 여우가 죽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씨 일족도 이제 뭐냐면 힘이 떨어졌죠. 그때 이제 문제가 나서 여씨 일족을 몰아내고 제의를 이제 계승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안정과 검약을 내세워서 민생을 안정시키고요. 경제적으로 볼 때는 15분의 1세를 예전에 지조가 30분의 1로 감축해. 원래 15분의 1을 했다가 30분의 1로 감축하죠. 예. 물론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그 당시 농간국가고 지세가 상당수 이제 뭐냐면 어떻게 돼요? 상당수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 국가를 유지하기 힘들죠. 그래서 말기 때는 이게 폐지돼요. 다시 15분의 1로 넘어가고 그 뒤에 경제는 30분의 1 정책은 이제 계승하지 않거든요. 자, 하여튼 그다음에 요역을 경감하고요. 연좌법과 육형. 고문형 같은 거 있죠? 이런 걸 폐지하고 언료를 개발했다. 언료를 개방을 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때 호적들이 이제 성장을 했는데 이때 이제 호적이라는 것은 그 뭐냐 제후왕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후왕들. 예. 제후왕 정책 이렇게 좀 곤치시면 되겠죠? 이게 낫겠네. 호적이라고 하면 지방의 세력가들을 의미할 수 있으니까. 자, 이때 해당한 유장이라는 사람이 오반을 일으켰어요. 그걸 이제 제관 사건으로 계기로 가이나 조조가 강간 약진 정책을 주장했다. 강간 약진은 이제 꼭 외워두셔야죠. 용어가 자주 써요. 이거는 춘추 전국시대부터 지금까지 쭉 한나 때부터 쓰는 건데 뒤에도 쓰이고 일반적인 용어예요. 강간은 뭐예요? 뿌리를 강하게 하고 약진은 겉가지를 쳐낸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중앙의 권력을 강하고 지방의 권력을 쳐낼 때 이런 정책을 해요. 그래서 그 방법은 뭐냐? 예전은 적장자가 이제 계승했는데, 이제, 왕이 죽으면, 이 영지를 그 적장자 외에 다른 사람들이 나눠주는 거야.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됐어요? 영지가 점점 삭감되고, 그다음에 결국에는 없어지겠죠.
자, 이걸 삭지론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걸 수용하지 않았지만, 그 뒤에 이제 경제는 이걸 수용을 했죠. 그러다 이제 이걸 실현하는 과정에서 이제 5차 출구의 난이 일어난 거잖아요. 자, 경제 때를 보죠, 경제. 자, 경제 때는, 여기 보면 이제, 전조를 부활 30분의 1을 징수를 했다는데, 이거 잠깐만요. 네. 징수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 이제 그 30분의 1을 징수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좀 잘못된 건데. 자, 그래갖고, 전조라는 것은 15분의 1세를 부활했고, 15분의 1세를 부활했고, 30분의 1을 징수를 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요걸 제외하고는 문제의 통치를 그대로 계승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예, 경제 때는요. 자, 그 다음에, 홍러 정책에서 이게 이제 있는데, 이게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어요. 이거 좀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때 이제 경제 때 하겠다는 그 참모가 조조라는 사람이 있어요. 조조. 그 뒤에 조조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유명한 그 삼국지 조조가 아니라, 요때 이제 다른 사람이에요. 동명 이인인데, 이 사람이 이제 풍로를 이제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 제시했죠. 이게 뭐냐면 둔전책, 매장령, 3인 실면 정책 이런 것들인데, 자, 요 중에 하나가 이제 매장령 납속 수탁제가 예전에 기초문에 나왔어요. 이거 나올 때 진짜 대단해서 이런 문제를 내냐 안 내냐인데, 요 문제가 그 우리가 보던 통상적인 어떤 책에서 낸게 아니거든요. 중국의 역사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서 낸 거야, 그냥. 예, 7권짜리 책이 있는데. 자, 그러면 납속 수탁 정책을 이제 볼게요. 일명 매장령이라고 했는 건데요. 자, 이 사기 평준서에 그 관련된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홍로와 관련된 건데 원래는 이게 홍로 정책이긴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건 부가적인 거예요. 홍로는 실제 목적은 뭐냐면 농민들의 화폐 획득과 농업 생산 증가가 주 목적이에요. 주 목적이에요. 그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이 내용이 이제 국가가 곡물 납입한자에게 그 양의 다수에 따라서 자기를 주는 제도거든요. 자기를. 그러니까 이때 자기는 되게 명예직이죠. 근데 그 당시에는 부자들이 많았어. 호족들도 많았고 돈 많은 사람들이 많았죠. 상인이나 돈 많은 호족들이 많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국가로 자기를 받고 나름대로 자기의 어떤 위신을 좀 강화시키려고 했는 거야. 그 지역 사회에서. 자, 근데 국가 입장에서 자기를 준다는 게 크게 돈 들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문서 한 장만 좀 써주고 하면 되는 거야. 그 대신에 뭘 주냐? 돈으로 받지 않고 그 당시 곡물로 받으려고 했어요. 곡물. 예. 그래서 곡물을 이제 납입한 자에게는 그걸 주는데 그들에게 그렇게 곡물로 이제 납입해갖고 이제 자기를 주는 정책을 왜 했냐? 일단 그것을 곡물로 이렇게 해가지고 뭐냐면 자기를 받으면 곡물을 사야 될거 아니야. 어디에서 사게? 농민들로부터. 구입을 해야 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 농민들 입장일 때는 자극이 되죠. 자기가 많이 생산하면 그만큼 돈을 벌수 있다. 그래서 농업 생산의 증가와 그다음에 또 농민의 화폐 획득에 크게 기여하죠. 그 당시에는 화폐가 널리 일상화됐어요. 이걸 통해서 이제 세금도 내고 됐는데 그러면 부수적으로 또 어떤 효과가 있냐? 이거는 뭐냐면 장성 부근의 곡물을 이제 공급한 거. 이렇게 받은 곡물을 뭐냐면 홍로에 대체할 때 필요한 양식 공급하는 거야. 그래서 요런 정책이 있다. 그래서 정리하게 얘기하면 일단 목적은 농민들을 위한 정책이에요. 이 정책이. 그래서 농민들로부터 부자들이 곡물 쌀 같은 것들을 받아서 이걸 누구한테 주는 거야? 국가한테 주면 이 국가가 누구한테 주는 거죠? 이걸 이제 장성부근에 있는 군인들에게 준다. 거죠. 자, 이런 납속 수탁 정책을 실시했다. 이걸 매장령이라고 하자. 매장령이라고 한다는 걸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이거는 주 목적이 농민들을 위한 정책이지만 부수적으로 홍로를 막기 위한 국난미 확보 이런 측면에서 보시면 돼요. 그다음 3인 실면 정책은 뭐냐면 북쪽 지역에 사람들이 잘안 살잖아. 그러니까 백성들 강제 3인 시키는 거야. 그래서 거기 이주시키는 정책인데 이것도 일종의 장기적으로 볼 때는 홍로를 막기 위한 거고. 그다음에 예전에 요 관련된 문제 나올 때 제일 많이 많았던 게 둔전제 아니냐. 그래서 둔전제도 맞긴 맞는데 그 당시에 이제 최천 교수가 이걸 이제 둔전제가 아니라
내장용 했기 때문에 틀린 거죠. 근데 일단 분정동도 일종 홍노의 정책 이단으로 실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민족 간의 어떤 충돌 과정에서 이 둥정병도 설치했어요. 왜냐면 군대에 계속 식량을 뭐냐 보급을 하려면 좀 후방에서 보급하면 딸리잖아요. 그러니까 둥정병이 뭐냐면 주둔한 다음에 평상시에는 농민을 일을 하다가 전시에는 군인으로 활약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 당시 경비 수행과 군량 조절에 뭐냐면 기여를 했다. 그래서 이 둔전이라는 건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민둔과 군돈이 있어요. 자, 요거는 이제 군둔과 관련된 거죠. 군둔. 군둔. 예. 그래서 이제 요렇게 그 납속 수작 정책, 그다음에 3인 실변 정책, 둔정병 정책. 요런 것들이 이제 훈노와 관련된 정책들이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납속 수작 정책이 예전에 시험 문제였는데 아까 얘기했죠. 납속 수작 정책은 원래 농민들의 어떤 농가 경제에 항상 위하지만 부가적으로 홍로가 대체할 때 이제 필요한 양식을 공급하기 위한 정책을 이용했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 두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자, 5초 7국의 난을 보죠. 5초 7국의 난. 이것도 이제 시험문에 나왔던 거죠. 5초 7국의 난. 자, 그때 이제 경제 때, 이, 아까 조조의 견인을 받아서, 왕의 어떤 제후 왕지, 왕의 봉지 삭감 정책을 냈어요. 근데 그것에 반발해서 이제 일어난 것이 5초 7국의 난이에요. 자, 요 당시에는 궁극적 모순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그 모순들을 보면, 일단 이 왕들이 통치하는 구역이, 제후 왕들이 통치하는 구역이 전국의 3분의 2에 해당했고요. 그 다음에 제후국들은 중앙정부의 통제를 거의 받지 않고 있었다는 거. 그 다음에 원래는 이성제후들 임명했지만 나중에 동성제후로 바뀌었다고 했죠. 유씨로. 근데 이 동성제후들도 혈연관계가 멀어지면서 제후왕들이 이제 점점 멀어지니까 남남이 돼버린 거죠. 중앙정부에 위협이 돼요. 그래서 그 당시 5초 7국에 이전에 이제 제후 약화 정책들을 보면요. 이 문제가 경제 때 이제 실시, 특히 경제 때 실시했죠. 그 당시 배경을 보고 동성제후도 영토 면적이 넓고 중앙정부의 반독립적인 태도를 취했는데 예를 들어 입조를 거부하거나 그다음 군사력을 자체적으로 양성하거나 아니면 독자적으로 동전 같은 것들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화폐 경제를 물란시키거나 그런 것들인데 자 요거 관련된 것들을 한번 주위에서 찾아서 읽어볼게요. 자주 344부분을 보죠. 한 고조는 생전에 이성 제후를 제거하고 그 자리에 동성 제후왕을 봉했는데 동성 제후왕들은 영토 목적이 여전히 강대하였으며 제후국의 5개에서 6개국의 합친 예, 못하네요. 합친 정도의 영토를 소유하고 있었다. 따라서 제후왕은 중앙정부에 대해서 반독립적으로 취하고 있었으며 특히 동료의 제후왕이었던 문제가 즉위하니까 동료의 제후왕은 그 당시에 이제 문제가 즉위할 때그 당시 그 문제가 황제로부터 제외한 게 아니라 예전 왕이었어요. 이 사람이 왕이었다가 황제가 된 거야. 그러니까 예전에는 같은 동료끼리 왕급이었는데 황제가 됐단 말이야. 예전 친구처럼 지냈는데 황제가 됐으니 당연히 권위가 더 어떻게 돼? 떨어졌겠죠. 왕을 이제 왕 황제가 왕 황제가 안 보죠. 예전에 내 친구였는데 불알 친구였는데 이러시면 나와버리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교만과 방자함이 더욱 심해졌다. 이 중에 오왕은 문제의 당형이었고 좀 이제 집안을 보면 서열이 좀 높죠. 문제보다는 상군 53개 성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사소한 일로 중앙정부를 원망하고 입조를 하지 않고 있었다. 그리고 전국의 망명을과 그 다음에 식객을 불러먹고 많은 병력을 양성하고 있었다. 네, 이런 것들이죠. 자, 그래서 이제 아까 언급했지만 회장 유장의 반란 사건이 일어났다고 했죠. 그걸 이제 문제 때 일어났는데 이때 이제 가희나 조조가 삭치 정책을 주장했지만 아직까지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어. 이 삭치 정책을 강간약지 정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여기 잠깐 보죠. 345번을 볼게요. 자 문제 때인 BC 177년에 일어난 제부강 흥거의 반란이나 174년에 해남왕 유장왕의 반란을 계기로 중앙정부는 제후왕 억제 정책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다. 이 방법이 강간약지 정책인 영지 분할과 삭감이죠.
자, 이들 주장한 사람은 가희와 조조였고 이 문제는 소극적이었던 문제와 달리 경제 때 받아들였죠. 그래서 왕국 축소책으로 나섰다. 자, 이것 때문에 이제 5조 7국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5조 7국 왜 5조 7국이냐? 7개 국가 중에 제일 큰 나라가 또 주도진 나라가 오와 초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5조 7국이 난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는데, 자, 배경은 경제가 조조의 경제 약지 정책, 그러니까 삽지 정책을 수용해서 왕국의 영토 축소하려니까 이때 그 주변에 이제 황제 친다는 건좀 명분이 안 되니까 주변에 간신배인 조조를 치겠다 하면서 명부 반란을 일으켜요. 자, 그러니까 이제 전개 보면 경제는 일단 이제 조조를 참수하고 왜냐면 얘들을 이제 좀 그냥 분마시키기 위해서 반대자를 좀 분마시키기 한 동시에 또 주화부 주발의 아들이죠. 주화부를 장군 삼아 가지고 3개월 만에 토벌을 시키는 거야. 그래서 조조와 함께 이들은 이제 조조를 참수해 가지고 제후대 명분을 좀 약화시키고 군대를 파견해 가지고 뭐냐면 3개월 만에 진압을 했죠. 5초 지국이 난. 자, 그래서 이게 예전에 하면 시험 문제 나왔고요. 그럼 결과를 보죠. 결과. 그래서 경제 때 이제 5초 지국의 난을 이제 진압을 하고 나서 이 정책 제후 약화 정책들을 볼게요. 자, 이게 이제 시험 문제 나왔는데, 자, 제후왕을 정치에서 완전히 배제시키고 지방의 정치는 중앙에 파견된 관리, 상국, 그러니까 그 상이라는 것은 이제 그냥 재상이죠. 자, 재상이 담당을 하도록 했다. 그 다음에 그 제후왕의 제후왕국에 대한 관료 임명권과 경제권을 권한을 박탈하고요. 그 다음에 영지가 삭간도 세분화시켰다. 삭지 정책을 했다. 그래서 세 가지 정책을 했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네, 근데 어떤 분은 추은령이 아니냐 이렇게 했는데, 추은령은 이걸 기반으로 해서 그의 아들이었던 무제때가 이제 실시된 거예요. 경제 아들. 이건 경제때라는 게 아니라 무제때예요. 무제때.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주를 잠깐 볼게요. 주 347번. 자, 이게 한의종이나 주서설 그 관련된 내용이 이제 있는데, 일단은 여기에서 이제 그 한의종 내용보다는 주서설이라는 책을 제가 좀 좋아하는데, 그 내용을 좀 볼게요. 자, 5초 7국의 난을 진압한 정부는 이 기회를 이용해서 제후왕에게 제후왕의 친정을 금하고, 그 다음에, 중앙에 임명파견된 상을, 담당하도록 했다. 그리고 다른 많은 관직에서도 중앙정부의 관리면 상이 담당하도록, 이게, 아이고. 잠깐만요. 이렇게 쭉 있다. 이게 이제 오타인 것 같은데, 네, 요거. 그래서, 다른 많은 관직에도 중앙, 정부에서 관리 임명했으며 지우시고요. 마침내 제후왕은 중앙정부의 군형과 같이 변모했다. 그래서 그리고 한 제국은 한 고조 이대도 수권이었다. 명실상부 중앙집권적 관료국가로 뭐냐면 수입할 수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제로 넘어가죠. 이 무제가 상당히 중요하죠. 무제가. 자, 무제 항제 지배 체제 완성해 갖고 이제 무제가 있는데, 무제 정책도 이제 있는데, 이 무제 정책이 제가 이제 약간 그좀 여기는 좀 부족을 해 가지고 제가 그 심화규제 중심으로 해 갖고 넘어 진행을 할게요. 이 부분은요. 예. 자, 일단 심화규제 좀 볼게요. 자, 무제 먼저 국내 정책을 볼게요. 국내 정책. 첫 번째로 정치적으로는 중앙 집권적인 어떤 그 전제군주제를 완성했다. 그리고 문화적 유교를 간악화시켜서 전제군주제 사상의 이념적 뒷받침했고요. 그 다음에 유학군만이나 법가도 절충했죠. 그래서 진시황 때 중앙집권 정책을 한무제 때 완성을 했다. 그래서 이걸 유교와 법가를 철저히 통제를 해가지고 섞어놓는 정책을 왕도 왕패 잡도라고 했어요.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왕패잡도. 자,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의 정책을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죠. 연호를 사용했다. 연호. 연호. 연호가 뭐죠? 연호가? 그걸 어떻게 설명하죠? 연호라는 건 이듬이에요. 한해 이듬이죠. 한해 이듬. 그래서 지금 몇 년이에요? 2020년이죠. 그때 이제 이건 2020년이라는 것은 지금 서력을 기준으로 이렇게 정한 거고, 그 당시 한해 이듬은 누가 정했냐면
한 무제 때부터는 그 황제만 정할 수 있는 거야. 황제가 하늘의 명을 받고 뭐냐면 정삭을 한다고 하죠. 이 정삭이라는 건 한해 1일을 정하는 거야. 그러면 정삭을 하면 당연히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365니까 한 해를 정할 수 있죠. 1월 1일 기준에서 한 해를 정할 수 있잖아요. 그건 누구만이 할수 있어? 황제만이 할수 있는 거야. 한 해의 명을 받고요. 예. 그 때문에 그한 해의 이름을 누가 정해야 돼요? 당연히 황제가 정했겠지. 그래서 한 해의 이름을 그 당시 한무제 때부터 정하기 시작해요. 황제가. 최초의 연원이 뭐냐면 건원이에요. 이거 많이 들어봤죠? 칭제 건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칭제 건원. 그래서 이 건원은 한무제 때 최초의 연호지만 보통 우리가 이제 연호를 사용했다라는 의미 할때 건원이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고유 명사이면서도 일반 명사로 사용하는 게이 건원이라는 연호죠. 그래서 이 황제의 연호를 받아들이고 칙령을 받아들이면 이게 조공 국가들이 책봉을 받고 이제 그걸 받아들이면 동아시아 문화권으로서 이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국 문화권 형성에 기여했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나라 역법을 개선하죠. 그래서 진나라 역법은 좀 문제가 뭐냐면, 한 해를 10월 달부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날짜가 안 맞아. 동경상하에. 그래가지고 이거 문제가 있다. 이 진나라 역법이 이제 정옥률이라고 있거든요. 이 정옥역을 이제 뭘로 고치냐면, 태초벽을 고쳐. 그래서 이제 10월 달부터 한해 시작을 보는 게 아니라 1월 달부터 시작을 봐요. 1월 달. 물론 음력 기준이에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태초력을 유흥이라는 사람이 좀 곤치죠, 이걸요. 그래서 이게 만든 것이 삼통력이에요. 이게 한의 중에 나와요. 자, 그래서 이제 역법을 개선하고 이 역법은 황제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해서 정삭의 기준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역법은 조공책봉 관계할 때 제일 중요하죠. 그 주변 나라가 그 역법을 받아들이면 이제 그 황제의 뭐냐면 신하국이 되는 거야. 그래서 고려나 조선시대 때 중국도 계속 역법을 받아들이잖아요. 국제적인 역법을 쓰는 게 아니라. 근데 그 수밖에 없는 게 중국이 그 당시 또 천문학도 발달됐기 때문에 중국 역법을 또 받아들여 갖고 이제 한해 기준을 정할 수밖에 없었고 중국과 통상 외교를 하려면 또 받아들여야 돼 그걸요. 또 그래서 우리나라도 독자적 달력 안 만들잖아. 이슬람력처럼 서구에 쓰는 약 미국에 쓰고 있는 양력 받아들이죠. 그건 뭐냐면 그래야지만 편하거든. 이거하고 이제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신간료층을 육성을 하죠. 자기의 이제 딱딱 맞는. 그래서 신간료층을 육성하는데 일단 지방세를 견제하고 공신 집단을 제거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선거제도를 나중에 하겠죠. 선거제도를 통해서 새로운 관리들을 많이 선발하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한 제국의 중추 역할을 하는데 주로 이제 여기 들어왔던 지방의 호족 세력들 그다음에 유가족 관료들 이들이 이제 신관료층의 주요 바탕이죠. 그다음에 이제 행정제도를 개편해서 지방행정기구를 강화시켜 제후왕을 감독시키고 그다음에 감찰제도를 강화시켜 자사를 설치하죠. 그 뒤에 좀 얘기할게요. 자사의 역할은 지방 간의 부정감시 황제 명령을 전달하고 대우족의 탄압 정책을 실시했고요. 그 다음에 내조 정치를 강화시켰다. 그래서 승산의 권한을 약화시키고 외조를 약화시키고요. 자기의 어떤 측근 기관이었던 비서기관 내조를 강화시키는데 그 중에 황제 비서기관이 이제 시중 상서 뭐 이런 기구들을 강화시켜요. 그래서 상서, 중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이때부터 이제 뭐냐면 많이 등용이 돼요. 그래서 이때 대표적인 이제 등용됐던 사람이 주로 외척 집안이 되게 많은데 각강이라는 사람이에요. 각강. 이 각강이 나중에 이제 한 무제가 죽고 나서 상서를 경매하고 실제 실권을 장악을 하고 있었죠. 근데 이 이제 무제 정책의 특징이 뭐냐면 외척을 많이 고용한다는 데 있어요. 외척을. 예. 외척을 왜 많이 고용했냐면 일단 뭐 신간료층이든 그다음에 그 예전에 이제 제후왕이든 호족이든 간에 이들은 어느 기반이 있어요. 물론 이들을 중용을 하겠지만 이들을 좀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좀 새로운 집단들이 필요했거든. 그걸 이제 등용했던 외척인데 이 외척들이 출신이 그렇게 뭐냐면 높은 집안 출신이 아니에요. 되게 한미한 출신들이 많아요. 일반 평민이거나 아니면 심지어 노비 출신도 많고
그래서 이들 한미한 출신을 통해서 군사적으로 재정적으로 승상을 임명함으로써 왜냐면 그들 그 관료군들을 통제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외척을 많이 기용을 했다. 그죠? 이 외척도 이제 세력 커지면 안 되니까 등용했다 쳐내고 등용했다 쳐내고 그렇게 해서 이제 뭐냐면 마지막 그 외척이 각광이야. 예. 그리고 이제 뒤에 이제 뭐 이강이라든지 위청이나 이런 사람도 외척 세력들이죠. 예.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한무제 같이 이제 유능한 황제면 잘 컨트롤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형태가 뒤에 한계도 계속 계속이 되면서 나중에 외척이 이제 권력을 장악을 해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엔 왕망이 등장해서 전환을 멸망시키게 되는데, 자, 이런 정책들 했다는 걸좀 기억을 해주시고, 그러면 352번 좀 약간 읽어볼게요. 내조 정책 강화 관련돼서. 아이고. 자, 여기 보면, 이게 주몇 번이야? 352번이네요? 자, 승상 이하의 상공 국영 및그 예하의 관리들은 구성된 정식 관료 조직인 외조는 일반 정부를 집행한 기관의 권한이 약화되었다. 반면에 황제의 시종으로서 황제의 의지만 충실하게 받은 내조 또는 중조라고 하죠. 이게 조자가 빠진데 중조가 실제 정치 사항을 정책에 위반한 기구가 되었다. 이는 황제의 의지와 권력이 관료 집단을 능가하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내조 정치를 강화시켜 놨는데 이것도 이제 나중에 삼성육부라고 해서 이것도 이게 내조였다가 외조화 되죠. 예, 수당 때. 그래서 처음에 중서와 상서도 뭐냐면 내조에서 출발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그 자기 아버지의 정책을 이어받아서 지방제후 통제책을 실시하죠. 그래서 이제 종전에 이제 경제 때도 실시했지만 이때 더 실시해서 이제 왕국이 일개 군현으로 떠오죠. 실제 군현제도 실시했다 보시면 돼요. 명칭상 왕만 남아 있는 거야. 명칭상 왕만. 그래서 이 통제 정책과 관련되어 갖고 예전에 시험문이 나왔어요. 그래서 또 나올 수 있으니까 암기해 두시는 게 좋아요. 자, 그 내용을 보면요. 추운령에서 이제 제우왕이 사망 시에 토지를 적장자뿐만 아니라 다른 아들에게도 재분배하는 거야. 좋은 거 같죠? 그렇지만 적장자들이나 다른 아들도 군분이 균등하게 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영토가 어떻게 돼요? 축소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인데 이 추운령이라는 것은 황제가 예초롭게 여겨서 다른 아들에게 은혜를 베푼다. 그런 뜻이에요. 예. 그 다음에 주금률을 실시해서 1년마다 한금을 바치게 해요. 그래서 황금 함량이 떨어지면 처벌해. 그래서 왕과 제후직을 박탈을 하죠. 예, 요게 주금률이고. 그 다음에 자간률은 이제 백성이 제후와 군신관계를 금지시켜요. 그리고 부익률은 제후왕을 위해 세액을 증여하거나 별도 명목으로 가세를 금지하죠. 그래서 제후왕이 백성들의 부담을 시키지 못하도록 이렇게 못하게 이제 만들게 하는 게 부익률이고요. 자, 그 다음 아당류는 중앙에서 파견한 관리가 제후의 죄를 알지 못하고 보고하지 않으면 처벌받는 내용이야. 그래서 요 내용인데 여기에 추운령, 그 다음에 주금률, 자간률, 부익률, 아당률 그 명칭도 외워두고 그 내용도 외워두세요. 예전에 시험문이 나왔기 때문에 한번 나올 수가 있어요. 이게 15년도에 한번 나왔을걸요? 예, 그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제가 그 밑에 줄을 다 적어놨으니까 한번 쭉 읽어보세요. 이 부분은. 그 다음에 감찰제도 강화도 일종의 지방세 약화와 함께 제후왕의 어떤 견제정책의 일환도 있어요. 그래서 전국에 자살 파견하고 사회규위에서 설치했다. 그래서 자살은 아까 이제 설명한 것처럼 처음에는 감찰기구였다가 실제로 이제 지방행정기구 바뀌게 되죠. 그리고 후반기 후한시대 때는 자살의 권한이 커진다고 했죠. 자, 그 다음에 내조 정치의 권한을 강화해 승사의 권한이 축소되고 내조 기관이었던 상사 중사가 중용됐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뒤에 아까 설명했으니까 좀 그거 보시면 되고 그 밑에 제가 중국사 써서 있는 내용들을 적어놨으니까 같이 봐두세요. 자, 그 다음에 호적 억압 정책인데 요거 호적 억압 정책은 지방의 이제 그 세역가들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후왕들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이제 호족들이
권한이 커졌어. 지방의 장악력이. 아까 이제 말했잖아요. 문경 취지 때 정부가 간섭하지 못하다 보니까 내부 조건은 사회적 양극화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지방의 세력을 장악을 하고 있으니까 이 토착 세력들을 좀 장악을 할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여러 가지 이제 억압하는 정책을 했는데 법술 관리인 홍리를 등용해서 홍리라는 것은 겉으로는 유교적 색깔 띠고 있지만 실제 정치 운영 그법 집행은 그 행정 관료들은 법을 집행하는 거야. 그러니까 유교 관리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법가적 사상을 익혀갖고 법을 집행하는 이런 관리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들을 등용해서 호족들을 이제 탄압을 했다. 그 밑에는 춘추공양학을 배경으로 있는데 참고로 이 춘추공양학은 그 당시 그 동중서시죠. 동중서. 동중서가 그 공양학자로서 춘추공양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 밑에는 또 법가적 요소도 좀 있어요. 예. 그래서 그 호족의 중심인물을 처단하고 호족 상호 간의 어떤 유대관계를 단절하고 연자제법을 이제 이용하죠. 근데 이거는 그렇게 별로 성공하지 못했어요. 탄압을 했지만 좀 약하긴 했지만 일시적이고 실제 호족들이 나중에 권력 다 장악을 그래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수도 경비를 담당하게 해서 뭐 김웅군이나 우림군을 창설하고요. 그 다음 항제 경호를 하기 위해서 팔교위를 설치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요거 이제 들어가기 전에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게 유교 지능 정책인데 요거 들어가기 전에 제가 서포트즈 인증번호를 좀 알려드릴게요. 자, 서포트즈 인증번호가 55번이에요. 55번. 네, 적으셨죠? 자, 그러면 이제 뒤로 넘어가서 유교 정책을 볼게요. 자, 무죄 유교 정책도 시험 문제에 나오죠. 예. 그래서 겉으로는 법가를, 겉으로는 이제 그 실제 정치는 독일, 저기 법가하지만 겉으로 내세운 건 유교거든요. 예. 그래서 유교 정책들을 이제 좀 볼게요. 자, 그러면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읽고 넘어가요. 세계사 서석의 수업에 있는 내용인데요. 어떤 분이 제 교재보고 세계사 수업이 어떤 책이냐 물어보신 데 있더라고. 이거는 전국 역사교사 모임에서 나온 자료집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일정 연수 갔을 때그 자료집을 구해가지고 이제 거기 교재에다 적어놨거든요. 자, 그럼 한번 읽어볼게요. 자, 한무제는 군현제를 바탕한 법가적인 정책을 통해 그 당시 황제 중심의 중앙집권 체제를 재건하였으나 유교를 국교화시키고 유학을 간악화해서 유학을 수락한 관료들이 통치하는 중국 고유의 정치 시스템을 확립을 시켜놨다. 그래서 제자회가의 사상주의 유교가 국회 지위를 차지할 수 있는 요인으로 뒤에 좀 얘기하겠지만 자, 유교 사상의 권위 인정하고 존중하는 논리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유교의 논리는 황제의 권위를 합리화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실제로 황제 유교는 지니지는 유교 사상으로부터 많이 변질됐죠. 이 변질된 내용은 좀 나중에 얘기를 할게요. 자, 즉 유교사상 군주권 강화, 엄격한 법치세행 집행을 강조한 법가사상을 비롯한 여러 사상 흡수해서 유교도 발전한 것이다. 그래서 유교 안에는 그 당시 이제 주례라든지 그 춘추공양정 안에 법가적 요소들이 좀 많아요. 따라서 한의 유교는 진 이전의 유교사상을 봉건제도 강조하고 군주의 전제권을 부정한 것과 달리 황제 지배체제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면서 그 당시 황제의 중앙중심의 중앙집권자 체제를 뒷받침했다. 그래서 진시황까지는 황제의 어떤 권한을 강화시키는데 협조 안 했기 때문에 분석 갱유 당했죠. 근데 예전에 전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신비주의나 이런 것들을 이제 받아들여서 선민들을 받아들여서 황제권 강화시키는데 유교가 큰 역할을 해요. 자, 그러면 유교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이제 살펴보기 전에 왜 유교가 그 당시에 국교화된 이유가 뭐냐, 배경이 뭐냐 이걸 좀 살펴볼게요. 여기는 이제 안 나와 있고. 요거는 뒤에 이제 경기도 합격자 서브노트 있기 때문에 요쪽 넘어갈게요. 자, 이게 동계론하고 한중 이렇게 이제 그두 가지 이제 에서 나오는데 그걸 한번 보면요. 자, 동계론의 유교가 국교화된 이유는 다른 학파가 평화파 일파를 주장한 반면 유관은 다양한 사상을 포용해서 경전을 지니고 있다는 것. 심지어는 자기 반대편 법가 사상도 포용을 했어요. 그 다음에 유교는 중용의 원리를 강조했고 딱 이렇게 중간에는 한나 초에 유행했던 학노 사상의 방동으로 유교가 간악화했다. 왜냐하면 학노 사상은
국가 아무것도 안 하잖아.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있었죠. 그러니까 유교가 간악함으로써 그걸 이제 뭐냐면 적극적 정책을 이제 피게 되죠. 물론 유교 자체가 노터치야, 유교도. 근데 이때 유교는 좀 변질돼서 법가적 요소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홍리관료들 많이 등용하고 유교적 관료지만 많은 유교적까지만 실제 법가적 요소가 많은 그 관료들 등용해서 여러 가지 적극적인 정책을 하게 돼요. 자, 하여튼 이렇게 이제 동계론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 하위 중에 있는 내용을 좀 볼게요. 자, 첫 번째는 한왕조가 진해 폭정을 없애는 걸 명분으로 성립된 왕조이기 때문에 법가가 될때 유교들을 이제 섰다겠다. 그다음 두 번째는 또 유교가 한계 지배체제를 강화시킨 것도 있겠지만 이 권위나 차별, 질서를 강조하는 것들이 내재돼 있기 때문에 한총 내의 질서를 통제하는데도 상당히 적합한 상이다. 한대 한기사에는 불우하는 영장자를 중심으로 한 자치적 질서가 지배적이죠. 이때 한대는 전환 때, 초창기, 중기 때, 후기 때는 붕괴됐지만 결국엔 항리라는 확대된 가족 질서 형태를 보면 가족 윤리를 바탕으로 근거한 유학적 사고방식이 상당히 필수적인 거죠. 그래서 한총 내의 위계서열, 그다음에 그 당시 나이, 연령 이런 것들을 존중하는 그런 생각은 유교가 딱 맞아. 네, 이걸 도입하면서 유교적 원리로 이제 통제를 할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왕조의 집권체제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덕지주의는 지나치게 이상주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법의 지배가 필수주의였다. 동중소가 제시한 춘추공양은 그 안에 어떤 논리가 있다? 말은 유교지만 법치주의 이론적 무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궁에 딱딱 떨어진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 있고요. 그래서 유학의 이름으로 법치를 수행할 수 있었다. 그래서 아까 홍리라는 관리들을 많이 등용했다고 했죠? 법술 관리했던. 자, 그리고 새로운 항초의 지도적으로 등장하는 호족계층에서도 항리의 자치와 가족질서를 강조하는 것들이 이게 딱딱 맞아. 그래서 이들이 항용을 받을 수 있었고 그 자제들이 이제 유교 경쟁을 일으키고 유교적 예를 실천하면서 많이 또 입시 출 중앙 간지가 올라가게 돼요. 한국 이선제를 통해서 뒤에 좀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이제 유교가 간악화했는데 이때 간악화하는데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그 동중서죠. 이 근문학파와 관련돼 갖고 요 근문학파 부분은 뒤에 좀더 설명할게요. 그래서 이 유교는 춘추공양학을 전공했고 음양오행서를 이용해 갖고 천인사운서를 펴서 황제의 정치적 지배를 물려내고 윤리와 종교 중심을 올려놨다. 청인사운설이 예전에 시험문에 나왔죠. 이 청인사운설이 뭐냐 하면 이게 원래는 이제 동준서가 처음에 주장을 한건 아니고요. 예전부터 있었던 거야. 이걸 이제 동준서가 체계시키고 적책화시켰다니 보시면 될것 같은데 이게 뭐냐. 자, 천이라는 게 있어. 하늘에. 이 천은 상제예요. 요때 상제는 하늘의 인격화된 신이 하나님처럼. 예, 그 상제가 하늘의 명을 내리죠. 청명을 내죠. 누구한테? 천자, 황제에게 명령을 내리죠. 황제의 명을 받고 대신 이제 천하를 통치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상제가 올때 천자 정치가 뭐영 아니다. 그러면 이제 뭐냐면 제의를 보내, 제의. 이게 제의설이라고 하는데 제의라는 거는 홍련이라든지 감옥이라든지 벼락이라든지 이런 걸 보내서 지지를 보내서 황제에게 깨우쳐줘. 넌 정치 똑바로 잘해라. 그리고 황제가 정치를 잘했어요. 상서로운 어떤 여러 가지 조짐들을 보여주죠. 그래갖고 뭐 풍년을 만든다든지 뭐 여러 가지 뭐 비관을 얘기한다든지 감대. 그래서 이제 천자의 어떤 정치를 평가를 좋게 평가해 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나쁘게 하면 제의 형상을 또 좋게 보면 상서 형상을 이렇게 낸다. 자, 그러면 천자는 누구한테만 책임지는 거야? 백성들이나 신하들에게 책임을 안 지고 누구한테만? 하늘에게만 책임지는 거야. 하늘에게만. 그리고 백성들, 특히 신하들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냥 천자를 보조해 주는 거야. 정치를 천자가 하는 거고 보조해 주는 건 신하야. 여기서 예. 그리고 신하는 백성들은 천자의 책임을 물을 수 있냐? 없어요. 정치를 못해도 하늘이 천자를 책임을 묻기 때문에 신하나 백성들, 일반 백성들은 그냥 물을 수가 없어.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상당히 뭐냐면 황제권을 강화시키는 요소가 있는데 왜냐면 천자가 하늘에게 책임지기 때문에 하늘이라는 게 되게 추상적이잖아요. 실제로 제재받는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이 말은 천자가 황제가 하늘의 명을 받고 그냥 지금 멋대로 할수 있다는 거예요. 핑계로. 그래서 신하는
단순히 그것을 바라보는 존재에 불과하다. 네. 자, 이런 사고방식이 항당유학적 사고방식이에요. 항당유학적 사고방식에 많이 들어가시죠. 자, 근데 나중에 이제 성리학이 들어가면서 천자만 정치하는 게 아니라 황제가 정치하는 신하도 같이 사대부도 정치한다는 공치주의를 내세우죠.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 이게 바뀌어지는데 요건 뒤에 좀 얘기를 할게요. 자, 이 청인상후성은 유교에다가 그런 오행설을, 음양오행설을 결부시킨 참의설의 일종으로서 황제 지배체제를 강조시킨 거고요. 원래 유교에선 그런 건 아니에요. 황제가 왕이 왕답지 못한 쫓겨날 수 있다고 이렇게 가르친 게 유교인데, 자, 이딴 식으로 이제 뭐냐면 변질시킨 거지. 예. 자, 이는 중앙집권체제 확립을 연호하여 무제를 만족시켰고, 연호하는 보단 같은데. 자, 무제다 그럼 유학을 간악화 정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자, 그럼 구체 정책을 볼게요. 다시 이제 심화 교재 들어가서. 자, 그러면 유교 정책을 좀 보면요. 어떤 것도 있나 보면요. 여기 보면 이제 한거 이선제를 실시했죠. 한거 이선제. 한거 이선제가 잠깐만요. 뒤에 나오네. 이거 좀 뒤하고. 자, 대책을 실시해서 이게 한거 이선제 1안인데 현량가를 실시해서 뒤에 좀 얘기했지만 정치와 학문을 논했고요. 그다음 수도에 오경 박사를 뒀어요. 오경 박사는 시경, 역경, 서경, 그다음에 그 춘추, 예경 이런 사람들이죠. 다섯 개 능숙한, 경쟁에 능숙한 박사를 줘서 교육을 시켰다. 그 다음, 호령과라에서 이제 이것도 한권 이선제 1안인데, 지방의 효행이나 청년들 청구에서 중앙에 선발 관리를 등용했다. 1번과 2번은 한권 이선제와 관련된 거죠. 그 다음, 중앙에 퇴학을 놓죠. 국립대학이죠. 우수한 자를 관료로 진출했고, 유교의 국교화, 동중서를 이제 등용했는데, 이 사람 춘추 공양학파고, 그 다음에 근문학파 신비주의자다. 그래서 청인선언서를 이제 주장했다. 여기 이제 기출문에 나왔으니까 꼭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청인선언서의 내용을 좀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여기 밑에 적어 놨기 때문에 364번을 이제 읽고 넘어갈게요. 동계하고 한의 중에 있는 내용이에요. 자, 동중서는 그에 저서 춘추 변론에서 청인상후성을 음양오행을 내세워 인간의 행위와 역사 사건과의 관계를 밀접하게 설명하고 있다. 이후 참의선을 발전시켜 왕망이 전환을 찬탈한 사상적 근거였다. 뿐만 아니라 유교의 비과학적 신비주의 사상이 이어져 중국 과학 발달의 저해는 원인이 되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인에 의한 중국사를 볼게요. 자, 그의 사상은 신비주의적 정치 사상으로 오행설을 바탕한 청인상후설이다. 자, 이는 청인 가문설이라고 하는데, 간단히 말해, 하늘과 인간이 서로 교감을 하기 때문에, 교감할 때 황제가 정치를 잘하면 하늘의 상승 징조를 내려주고, 잘못하면 재앙을 내려준다. 이때 재앙을 제의설이라고 해요, 보통 제의설. 자, 그래서, 이다. 즉, 자연재해가 인간의 통치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한국 사기에 보면 항상 제 무슨 못된 왕이나 불견 징조가 있으면, 하늘에서 뭐 폭풍이 내려오거나 지진이 내거나 막 그냥 그래놓고 어떤 왕이 죽었다, 어떤 왕이 뭐 폭정을 했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거는 하늘의 어떤 제의 형상을 정치와 연결시키는 거야, 정치와. 예. 그래서 이게 제의설이야, 제의설. 예. 자, 이 학설은 황제를 중심으로 집권을 추구하는데 무지 아주 적합한 상이다, 사상이었다. 예. 그래서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인간이라는 건 황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뭐냐? 황제 정치는 신하들이 책임을 묻지 않고 누구만이 책임진다는 거야. 하늘이 책임지는데 하늘이라는 거는 그 실체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멋대로 할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거는. 자, 요 내용들 같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요. 자, 근데 이제 무제 때그 국교화된 반론도 있어요. 무제 때 과연 국교화되냐? 이거 좀 의심스럽다. 그래서 이제 그 반론으로서 소제 때 염철론에서는 법가사상이 보이고 동중서는 그때 당시에 부각됐던 사람이 아니라 후한시대 때 부각된 사람이다. 그리고 이제 뒤에 넘어가면 오히려 예전에 말한 원제 때 가서야 유교가 정착됐다. 이렇게 있는데 요게 이제 어디에 나오냐면 관련 사료 좀 찾아보세요. 그 사유부는 한국사 있죠. 사유부는 아시아사.
사교부는 아시아사에 거기 원제가 유교 각교 유교 원제 국교와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 원제 국교와 관련된 내용 한번 찾아서 한번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유교 지능 체계 1단으로 실시한 것이 아까 잠깐 언급한 인재 선발 방식인 한권 2선제야. 한권 2선제. 자, 한권이라는 것은 항촌에 거주한 사람을, 2선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한거에 항촌에 거주한 한거리는 항촌에 거주한 리에 거주한 사람들을 선거를 통해 뽑는다는 거야. 선거라는 것은 지금은 밑에 있는 사람 윗사람을 뽑는 거죠. 근데 이 당시는 그 당시에는 선거라는 의미는 위에 사람이 아래 사람을 뽑을 때 선거라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항촌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을 선거를 통해 뽑는다. 이런 게 한거 2선제인데, 자, 한거 2선제는 한무제 때 실시했고요. 크게 이제 추천제하고 선거제 두 개가 이제 결합이 된 거야.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보면 목적은 대상은 유교적 교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보면 1단계 추천을 받고 그 다음에 선발하는 건데 학문을 기초해서 학명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대신이나 주위 장관을 추천을 받아요. 근데 이게 좀 단점이 있죠. 이 학문은 그 당시에 이제 그 무제 이후부터 누가 주도를 하냐면 호족 세력들이 주도해요. 당연히 호족의 자제들이 추천을 받고 일단 선발되겠죠. 그리고 그 앞에서 뭐냐면 선거 이제 시험을 봐. 주로 이 시험은 뭘 통해서 보냐면 유교 경전 같은 것들을 이제 주로 보죠. 그래서 요런 2단계를 이제 거쳐갖고 한다. 자, 그러면 요때 이제 세 가지 그 과목이 있어요. 과목이 일단 뭐 추천받는 거는 또 동일한데 요 단계 동일한데 그 어떤 식으로 추천받고 어떤 그 과목을 중점적으로 공부하냐, 이건 좀 달라요. 그래서 이제 과목은, 예를 들어, 호령과. 호령과는 인구 비례에 따라 호령이나 천명한 행위를 추천하고, 뭐냐면, 그 유교적 어떤 소양을 보고 나서 이제 간단한 시험을 통해서 선발하는 건데, 후한 때 번성했어. 그러니까 호와 예를 이제 강조하고 천명한 행위를 강조하는 건데, 이게 말이 호행이고 천명이지, 실제 이게 상당히 주관적인 거죠. 그리고 그 주관적이고 이게 이제 그 지역의 어떤 향로에 따라서 좌우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호족의 자제들이 이제 선발되고 되게 가문의 등급에 따라 이제 뭐냐면 추천 인원이나 이런 것도 좀 달라질 수 있겠죠. 자, 그다음에 이게 후한 때 이제 번성했고 그 당시 이제 한무제 때는 오히려 이거보다는 현량방정과, 현량과라고 하죠. 전환 때 이제 번성을 했는데 일식이나 지진 수해, 한발 등 천재지변이 일어났자. 이건 제의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황제가. 그래서 자기가 이제 뭐 하는데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제 뭐 직관할 수 있는 인재를 구해요. 그래서 추천을 받고, 추천받은 인재들이 그 일식 지진 수해에 관해서 자기의 생각,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생각을, 글로 써서 올려. 이게 대책이야. 대책문 쓰죠. 이게 현량반역간 때, 이게 전환시대 때 주로 했던 거고, 조광조의 현량가의 기원이 되는 거야. 이 현량가의 기원이 됐던 거고. 그 다음에 수제는 이제 유교 경전에 뛰어난 사람인데 이게 나중에 무제로 바뀌어요. 왜냐면 강무제 유수라는 사람 있죠. 강무제 유수. 유수와 요 수가 한자가 동일어야. 그래서 그 당시엔 무슨 제가 있어요? 피엄제라는 게 있어요. 아, 피엄제가 아니라 피이제죠. 피이제. 황제 이름을 시라고 하거든요. 황제의 이름은 아무나 부를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그 시를 피한다 해갖고 피이제라는 걸 써요. 그래서 황제와 관련된 그 이름 중에 그 뭐냐면 이름 있죠. 성 말고 이름을 뭐냐면 한자 쓰지 못해. 그 역대 황제들 이름을. 그래서 황제의 이름은 그쓸 때, 정할 때뭐 대자, 소자, 중자 이런 흔한 글자는 안 써요.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글자를 주로 써요. 왜냐면 5편 찾아보면 그런 글자들이 없는 거 있죠. 예. 근데 이제 강무제 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사람이 원래 황제가 들렸던 사람도 아니고 일반민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약간 이제 종친이긴 하지만 좀 거리가 먼 사람이야. 그 왕실 종친에서, 왕실, 황실에서. 그 때문에 이름을 정할 때 유수라고 정해놓고 개명도 안 했나 봐요. 그래서 나중에 숫자가 너무 흔한 글자인데 이게 이제 뭐냐면 수제와 겹치는 거야, 숫자와. 그래서 이걸 피하기 위해서 무제라는 걸 썼나 봐요. 그래서 이제 있는데 주로 유교 경전을 이제 주로 쓰고 이게 뭐냐면 이거 추천한 사람이 나중에 이제 뭐 그거 추천을 잘못 추천하면 처벌받고 그래요. 하여튼
그것 때문에 위진남북죄 거쳐서 이제 수나 때좀 있다가 없어진 감옥이에요. 하여튼 수재라는 감옥이 있었다. 그렇지만 여기서 기억할 게 이제 호령과하고 한령관정과 이두 가지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 결과 갈리 선발에 유교적인 정통을 상당히 중시하고 갈리는 이제 유학자라는 그래서 갈리를 되려면 꼭 유교 경전을 공부를 해야 돼. 이때부터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국영수 공부해야지 뭐 명문대 가고 그러잖아요. 그거 똑같다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지방 호족들이 이제 장악을 해. 왜냐하면 한거 이선제에서 한거에 따라서 추천받는 사람이 되게 지방 호족이들. 그리고 뒤에 이제 국풍중정제도 그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요렇게 해서 한번 이렇게 이제 유교의 간악화 관련된 내용을 좀 봤고, 그 다음에 무제 대외정책을 이제 볼게요. 무제 대외정책. 무제 대외정책, 특히 훈구와 관련돼 갖고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고요. 동서교통로 개척도 시험 문제 나왔던 거죠. 그래서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한데, 자, 거기 이제 보면 그 무제 정책을 보면요. 시간이 잠깐만 지금 깎여서 지난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하다 보니까 정신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좀 쉬었다 하죠. 네, 쉬었다가 진행을 하겠습니다.